뭐야? 럭스 형 바로 배주차 하시네. 네, 안녕하세요. 식입니다. BMW 더 5 and 더 6 인플루언서 시승 행사. 여기를 내가 왜 초대받은 거지? 여기 많이 준비되어 있는 페이스리프트된 5시리즈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기 보이는 이제 구형이 되었죠. 520D를 최근에 구매해서 잠깐 탈 예정인데 이렇게 중고로 산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페이스리프트가 돼가지고 여기 뭐지? 굉장히 고급짐과 레트로 감성이 어우러진 곳이네요. 이런 것도 광고를 표시하는구나. 5시리즈 런칭했을 때 봤는데 진짜 많이 젊어지고 이뻐지지 않았나요? 제가 최근에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를 구매해가지고 유튜브 영상 많이 보다가 뭐 울트라 베니님 영상을 많이 봤는데 저기 계시는 것 같아요. 인사 한번 해야겠다. 이 그릴 원래 안쪽에도 열렸다 닫혔다 하는 요 플랩에 뭔가 디테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완전 판때기로 변했네요. 이 안에 디테일이 아예 사라진 거는 좀 심심하기도 하네요. 제규어의 데일라이트 영상을 많이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배부르게 식사를 마치고 행사 진행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더 6시리즈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시승을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5시리즈들이 보입니다. 테일램프가 확실히 되게 세련되고 예뻐졌네요. 많이 제가 처음으로 시승할 자동차는 엑스드라이브 540i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10.2인치인가에서 12.3인치인가로 크기가 변경되었는데 확실히 확 넓어진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계기판도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거는 계기판에 이게 동그란 테두리, 실버 테두리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요즘 나오는 계기판 UI로 변경이 되었네요. 인테리어는 뭐 이런 데가 원래 제거 뭐 우드도 있고 콜라보가 돼 있었는데 여기 다 피아노 블랙 하이글로시로 바뀐 것 같습니다. 5 시리즈, 6 시리즈에 새롭게 생긴 후진 보조 시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게 악셀과 브레이크만 컨트롤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세상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죠. 후진을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온 길을 얘가 파악해서 그대로 차를 이 M&L이 확실히 이 디자인적인 형성이 좀 더 스포티하고 좀 멋있네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차의 M 스포츠 패키지에는 이 핸들이 기본으로 적용된다고 하고 BMW 5시리즈가 아시아에서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판매량이 1위라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저도 지금 현재 이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인 BMW 520D M 스포츠 플러스 X드라이브 모델을 최근에 중고로 사서 타고 있는데 그거는 뭐 잠깐만 타고 팔 예정이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3시리즈를 탔었고 BMW는 뭐 원래 평소에도 여기저기서 많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많이 타보긴 했는데 제가 지금 사서 타고 있는 우리 은희학사님의 차도 진짜 BMW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는구나를 직접 사서 타보니까 실감할 수 있었죠. 오늘은 같은 520D가 아닌 530i 좀 더 고사양 휘발유 모델의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을 타고 시승 코스를 받아서 지금 시승하고 있는데 오늘 운전 정말 많이 할 것 같네요. 시기월드 채널 자체가 자동차 전문 리뷰 채널도 아니고 제가 뭐 자동차 전문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정보력 있는 영상은 제가 전달드리긴 힘들 것 같고 그냥 그래도 나름 지금 현재 페이스리프트 전 520D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 외형은 확실히 진짜 사이드는 휠 바뀐 거 말고는 없고 프런트와 뒤의 형상이 뒤는 디퓨저 조금 바뀐 거랑 라이트 바뀐 게 굉장히 크고 앞면 얼굴이 많이 바뀌긴 했는데 옛날에 BMW 얼굴의 상징한 엔젤아이 그 동그란 데일라이트였는데 이제 BMW도 엔젤아이 동그란 LED를 이제 완벽하게 버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확실히 더 세련돼 있고 더 디테일하고 고급스럽고 예쁜 모습이 확실하긴 한데 뭔가 제규어를 탔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규어 XF의 눈이 떠오르는 거는 사실입니다. 키드니 그릴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왜 해외 웃긴 짤들 보면은 뭐 나중에는 본네트 전체가 키드니 그릴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사진이 있긴 하는데 아무튼 뭐 5시리즈 디자인 변화와 페이스리프트 된 이 디자인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520D 중고를 사기 전에도 페이스리프트 런칭 행사를 직접 가서 보니까 디자인이 헤일이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막 현대에서 막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완전 바뀌어버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확실히 되게 세련되고 예뻐져가지고 구형 구매를 뭐 망설이긴 했는데 디자인은 매우 좋다. 인테리어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커진 게 확실히 시인성도 좋고 화면이 크다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온 느낌도 완전히 좀 이 2인치 차이가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계기판은 요즘 나오는 요건 그런 UI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좋다 나쁘다 할 거 없이 뭐 그냥 뭐 이렇게 바뀌었구나. 근데 이 계기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 주행 중에도 계기판의 주변의 차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화면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이게 아까 프리뷰할 때도 누차 강조하는 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 기능이 많이 향상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 기능 반자율 주행 기능을 굉장히 자주 쓰고 너무나 좋아하는 기능이거든요. 뭐 그게 있다고 핸들을 완전히 놓고 운전하는 게 아니고 이 주행에 어느 정도 어시스트를 받으면서 앞에를 잘 주시하면서 운전한다라면 진짜 너무나 편리한 기능이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기능인데, 제가 장거리를 주행하면서 사용을 해보니까 520D 페이스 전 모델의 반자율 주행 기능을 썼을 때 개인적으로 뭔가 현대보다는 살짝 조금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좀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확실히 전 세대보다 좀 더 차선의 중앙을 잘 이렇게 물고 가는 것 같고, 전 세대는 이렇게 차끼리 좀만 이상해도 핸들을 이렇게 잡아줘야 될 정도로 좀 불안감이 있긴 했는데, 지금도 그 불안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말 그대로 조금 이렇게 업데이트된 느낌이 들어서 저에게 신뢰도를 주고 있고, 이 계기판 안에 보여지는 이 주변 차를 감지하는 이런 모습도 나중에 미래에는 진짜 이 앞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디스플레이만 보고 운전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을 정도로 뭐 되게 잘 나오네요. 딱히 스포츠 모드인 것도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연비는 확실히 지금 뭐 90에서 110 정도 왔다 갔다 했지만 연비는 지금 7.2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7.1밖에 안 나오네요. 전 그래도 이 정도 컨디션 운전하면 10을 넘을 줄 알았는데 3, 40km 정도 주행을 한 후에 연비가 몇 정도 나오는지. 자율주행에 의존한 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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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아, 이거 안 되겠다. 어휴,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안 돼. 이런 거는 골로 갈 수 있지. 과연 이렇게 됐을 때도 지가 알아서 서주고 턴은 안 해주겠지만 잘 쓸까요? 야, 확실히 340마력. 엄청 잘 나가는데 배기음은 뭐 배기음은 없네요. 주행 중간중간 계속 이 자율주행 어시스트를 받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전 세대보다 뭔가 좀 더 개입할 때 확실히 이렇게 애매하게 안 해주고 좀 더 그 핸들을 잡아주는 이 오토 모터가 세졌다고 해야 되나? 뭔가 또 세게 잘 잡아주고 차선을 예전보다 확실하게 완전 정교하게 물고 가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진짜 딱 그냥 좀 더 개선된 그런 느낌을 주네요. 이렇게 지금 계기판에도 이렇게 주변에 차가 뭐가 있는지, 여기 오른쪽 앞에는 뭐 트럭으로 표시가 되는데 사실은 뭐 한빛관과 오 뭐야 뭐야 와 갈 뻔했어. 자율주행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이 모델이 풀체인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이걸 타봤을 때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기능 조금 좋아졌고 계기판 조금 바뀌었고 내비게이션 커졌고 뭐 다른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외형이 디자인이 이제 많이 세련되고 예뻐졌죠. 이제 520D가 사라지고 523D가 나온다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되어서 뭐 연비도 좋아지고 출력도 좋아진 게 출시가 될 텐데 차는 너무 좋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 플러스 4륜구동까지 가면 이제 뭐 6천 후반, 7천 초중반 이렇게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차가 프로모션이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500 이상 들어가려면은 거의 반년 이상 1년이 걸리겠죠. 저는 이 시점에서 뭐 돈 많으신 분들 아니면 이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를 꼭 노리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뭐 너무나 좋은 선택의 자동차인 건 확실하고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저처럼 페이스리프트가 나온 마당에 중고차 가격도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한 500 정도 더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17, 18년식 이상 기준으로 520D 뭐 럭셔리 말고 M 스포츠 플러스 옵션 정말 많은 거 그 모델로 봤을 때 지금 거의 뭐 4천 초중반 후반 뭐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돈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신차 사면 최고고 한 4천대에 이렇게 이 5시리즈를 경험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도 뭐 나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모델이 중고차 가격이 좀 떨어졌으니 뭐 합리적인 방법으로 매물 잘 찾으셔서 그 차를 사는 방법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340마력에 340마력. 근데 차는 잘 나가는데 이게 아직도 이게 토벌력이 좀 많이 심하네요. 자, 네, 이것으로 페이스리프트 된 540i 시승을 마치고 이번에는 6시리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귀할 때 타고 갈 차는 6시리즈 630i 모델입니다. 최고 출력은 258마력이고요. 이것도 역시 M 스포츠 패키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저 개인적으로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디자인 호불호가 많이 갈렸어요. 멧돼지 같이 생기고 사실 뭐 이렇게 이쁜 차는 아니죠.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많이 젊어졌어. 예전에는 약간 틀딱 같은 느낌? 약간 아재차 그냥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많이 세련돼졌어요. 앞면 형상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5시리즈랑 비슷하고 뒤에는 바뀐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디퓨저 조금 바뀌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편의성으로 본다라면 뭐 이 차는 뭐 진짜 좋은 차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그냥 뭐 아저씨 같은 느낌. 와, 트렁크 진짜 넓네. 트렁크도 넓고 2열 보시면은 2열 공간도 아주 그냥 딱 봐도 편해 보입니다.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고 이 패밀리 카로는 뭐 더할 나위가 없어 보이네요. 실내는 지금 5시리즈랑 동일한데 뭔가 괜히 그냥 고급스러워요. 가죽 컬러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이 우드도 막 이렇게 노땅 같은 느낌이 아니고 이 우드 컬러도 굉장히 이렇게 진짜 이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뭐 전체적인 느낌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럼 뭐 시승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에서는 애플 카플레이가 이렇게 반 잘려서 요 정도 잘려갖고 요 정도 공간은 그냥 분할 화면으로 나오고 요 정도 공간만 애플 카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어서 아, 이 정도 공간이 좀 아까웠는데 와 팀앱이 이렇게 광활하게 나오니까 너무 좋네. 이거는 진짜 개만족. 좀 전에 시승했던 540i X드라이브 M 스포츠는 연비가 한 35km, 40km 정도 주행하면서 그렇게 쏘진 않았는데 연비가 8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 10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번에는 630i X드라이브 M 스포츠 모델 동일하게 한 35km 정도 주행하면서 연비가 몇 정도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왔던 6시리즈 그랑 쿠페 모델들은 여러 번 타봤는데 6GT 모델은 지금 처음 타보는 거거든요. 뭔가 겉모습만 보기에는 뭔가 돼지 같고 운동 성능도 별로 안 나올 것 같고 좀 이렇게 둔탁한 느낌을 예상했는데 일단 뭐 630i라서 뭐 출력이 좋은 거 그걸 제외하고 그냥 뭔가 이 거동 이 느낌을 봤을 때 제가 많이 오해했네요. 제가 많이 오해를 하고 선입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5시리즈랑 뭔가 비교해서 봤을 때도 크게 막 둔탁하거나 돼지 같은 움직임은 전혀 없고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살짝 위에 있고 공차 중량이 높기 때문에 약간 롤링 피칭이 5시리즈보다는 조금 있긴 한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가감속을 할 때 공차 중량의 차이 뭐 그 정도에 대한 느낌 정도일 뿐이지 이게 직진 안정성도 정말 괜찮고 승차감만 본다면 저는 오히려 5시리즈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괜찮네. 저는 근데 라이프 스타일이 차에 짐을 많이 싣거나 이렇게 큰 차를 필요로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저에게 맞는 차는 아닌 것 같은데 차에 짐도 많이 싣고 가족 뭐 4인 가족 5인 가족과 함께 여행 많이 다니시고 뭐 짐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뭐 진짜 괜찮네요. 제가 6시리즈를 오해했습니다. 승차감도 정말 괜찮고 이렇게 움직임도 굉장히 날렵하고 세련됐습니다. 6시리즈에 대한 티승 느낌 영상은 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적지까지 한 5km 정도 남았는데 연비는 뭐 그냥 고속 주행만 했을 경우에 11.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행 스타일 컨디션은 아까 540i 주행했을 때랑 거의 뭐 똑같다라고 봐도 되는데 이 차가 더 무겁지만 540이 아닌 530이라서 그런가요? 연비가 그래도 한 3이나 차이가 나네요. 3이 더 이 6GT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5시리즈 6시리즈 페이스리프트 시승 행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승 행사 내용은 알차고 되게 구성 있고 괜찮았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행사 분위기나 뭔가 이렇게 규모가 이렇게 되게 많이 소극적으로 변하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 페이스리프트 된 5시리즈와 6시리즈를 체험해 보기에는 정말 뭐 충분하고 알찬 구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최근에 중고로 구매한 5시리즈 520D M 스포츠 플러스 4륜구동 모델이고 이거는 뭐지? 이거는 540i네요. 앞범프는 뭐 디젤이던 뭐든 M 스포츠 패키지만 동일한 것 같은데 확실히 얘보다 이게 뭐 엄청나게 이뻐졌다라기보다 좀 많이 뭐 변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형 페이스리프트 된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뒤에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뒷불도 이렇게 된 형상에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계속 페이스리프트 된 5시리즈 6시리즈를 타다가 여기 이 구형에 오니까 확실히 구형 키가 뭐 많이 나지는 않는데 좀 다른 게 있죠. 내비 사이즈도 다르고 계기판도 이렇게 좀 다른 게 있고요. 네, 아무튼 오늘 저는 뭐 인플루언서도 아닌데 이 행사 어떻게 또 저 같은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도 아닌데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더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